생각보다 마가도 들어가네? 야, 미쳤다, 이거.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급여가 185로. 뭐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드는 아이콘, 고급여인 아이콘 에우제비우를 포함을 시키고 저급여 고효율 선수인 GR 잭 로드웰 7카랑 그다음에 GR 에데르 밀리탕 7카를 미리 넣고 스쿼드를 한번 짜볼까 합니다. 급여는 185로 고정해가지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오고 띵! 구독과 좋아요 끝!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에우제비우가 미리 사놨고 주인퍼 좋긴 하다 진짜. 아니 이런 걸 쓰고 게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맨유는 이거 대장 스쿼드 에우제비우 나갑시다. 포메이션은 4-2-2-2. 자 이제 가볼게요. 일단 뭐 대장이라 하면 공격수 놓으면은 뭐 일단 아이콘 에우제비우 포함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BP는 20억 20억이니까 아이콘 에우제비우 아이콘은 하나만 딱 쓰는 걸로 할게요. 아이콘 에우제비우 일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면 뭐 콜리쥬 토돈신 그 다음에 호날두 그 다음에 공격수 여기까지만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메시 공격수는 안 쓰니까 여기에 넣을게. 메시 미드필더 윙 포함 크라이프 네이마르 포그바 요 정도가 좀 있네요. 그쵸? 요 정도 있고 자 그다음에 수비수 풀백 포함 엔데이크 퍼디난드 블랑 있고 그 다음에 라모스 치실 골키퍼는 일단 뭐 쓸만한 선수들이 돈나룸마 그 다음에 슈체스니 쿠르투아 요정도 요정도까지가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죠? 스쿼드메이커 가보자고. 일단 에우제비우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에우제비우는 일단 갖고 있으니 에우제비우 넣어놓고 공격수인데 요 공격수 자리에 제가 볼 때는 패스에 의한 인투플레이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크로스플레이를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 심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호나우두지. 어차피 내가 지금 20억 들고 있으면 응카는 좀 힘들 것 같거든. 호나우두랑 에우제비우 투톱 이렇게 나쁘지 않아. 침투 패스에 의한 침투면 따봉! 호돈을 원톱으로 쓰면 좀 약간 답답한 감인데 투톱으로 쓰면 답답하진 않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하케미까지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가도 돼. 6명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바꿔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될까? 6명이라도 왜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단 그럼 고정을 해놓고 갈게요. 잠깐 치아 1리터 여기에 로드웰 일단 로드웰이랑 넣고 갈게요. 크루이프를 한번 넣어보고 크루이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침투 많이 하거든. 그리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이 하나 좀 급여를 좀 낮춰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케미까지 좀 봐야 되거든. 페리시치는 괜찮아요. 이거 페리시치 하나 놓고 가면은 약간 밸런스가 맞아. 양발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약간 밸런스가 맞거든. 일단 돈을 좀 봐야 돼. 돈 남으면 굴리트 갈 거야. 돈 남으면 일단 그럼 굴리트 한번 놓고 가볼까? 4억 4천 7백인데 이러면 돈이 너무 없는데 8억 정도 가지고 괜찮을까? 6명은 핫을 쓴다니까. 왜냐면 케미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굴리트 없으면 안 되지. 날도 빼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그럼 날도 자리에 아니면은 그 뭐 돈이 남는다 싶으면은 뭐 이제 날도를 빼는 게 나은 거야. 난 날도 굳이 안 빼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애매하네요. 일단은 뒤에 고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백부터 갈게요. 왜냐면 남은 급여에서 찾는 게 맞으니까. 그치? 퍼디난드는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여기다 쿠르투아 넣어봐. 오오오 블랑 쓰면 내가 또 좀 너무 고맙지. 주인은 블랑 안 돼요. 블랑 좋으면 난 또 좀 편하게 가지. 그렇게 되면은 뭐 급여가 지금 9가 남네요. 맞죠? 펠라멘디 이 친구 그렇게 좋던데 185딱 맞거든.
맨디 가면 좋잖아. 왜 그러냐면 맨디 가면 얘는 3명 봐봐. 얘는 3명 또 케미 받아 올라가. 여기서 키퍼 우카는 좀 해봐야. 차라리 그냥 갈 거면 6카까지는 가야 돼요. 185 딱 맞지. 돈이 4억 6,600 남거든. 나중에 쿠르투아가 만약에 급여가 올라가면 이쪽에 다른 선수를 사서 쓸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스쿼드 보시고 굳이 뭐 새 시즌이 나는 신상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핫이 조금 싸질 때 그때 사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은 새 시즌한테도 안 밀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콘 포함 80억을 일단 맞춰봤는데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출정식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구독과 좋아요 끝! 뜻.출발! 와 에우제비우 진짜 미친. 와 에우제비우 너무 좋다. 주고 크라이프 뻥. 야 크라이프 슈팅 왜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 공이 이상하네? 퍼프 1이라서 그런가? 자 침투 해줄 때 에우제비우. 어? 어 맞다 에우제비우. 의심하지 마. 그렇지 이거거든. 내가 크라이프 이거 보여주고 싶었거든. 아 퍼포먼스 1이라는 걸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그저 역으로 끌어주고 안 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주는 척 하다가 굴리쪽으로 그냥 죽을 때려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투톱의 중요성.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보내놓고 나는 그 침투하는 공격수를 상대 수비가 따라갈 때 나는 중거리를 때려버리는 이런 선택. 키퍼 줘버려. 키퍼를 줬는데 쿠르투아가 방금 쿠발롬 짓을 했네요. 와 씨 이러니까 아이콘이 우와 뭐야 이거. 아 이게 아이콘이 우와 상대방 나왔나 이거. 와 이게 아이콘이지. 아 이거 상대방들 아이콘 쓰면 그 사람들 전부 다 팀빨로 인정하자 진짜로. 야 여러분들 뭐 금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상대방 아이콘 쓰면 그 사람들 솔직히 그냥 팀빨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이콘이 사귄 거지 맞잖아. 어? 가는 척하다가 여기 딱 줘버려. 그냥 다시 주지. 에우제비 뿡. 와 와 이거 침투하는 거 봐. 나 방금 대충 잤거든. 아 솔직히 진짜 아이콘 진짜 개티빨이야 진짜. 아이콘 큐디 이거의 글라스. 주고. 와, 몸싸움 버티는 거 봐. 와, 이건 뭐지? 원맨템 할만하다. 와, 역시 페리시치는 우카부터. 주고. 예우접이 이런 건데. 와, 도는 거. 돌고 때리는 거, 이런 거. 와. 키퍼가 막아도 들어가네? 야, 미쳤다, 이거. 우와, 씨바꺼. 겁나 무섭다, 진짜. 슛 때리는 거 봐, 그냥. 겁나 무섭다. 빠비. 그렇지. 와 큐디 쌉간지 뚫긴다. 와 우와. 어 이거 방금 침도 왔어? 어 그냥 수로 던지면 되네. 그 수로 던지면 돼 그냥.
뛰면은 던져. 뛰면은 그냥 쓰루 던지고, 뛰면은 쓰루 던지고, 그럼 이러면 그냥 끝나네. 어, 진짜 나는 지금 이 팀으로 만약에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나 이 팀을 들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냥 최고인데? 나한테 만약에 진짜 80억이 있다, 아니면 75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맞출 거야. 여우제비 이거 나 오버라고 생각했거든? 원맨 팀? 미리 짜보는 급여 185에 맞는 미리 대장 스쿼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